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게임업계도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넥슨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먹구름 실적을 내걸고 있습니다. 자세한 실적 향황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크래프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배틀그라운드라는 좋은 캐시카우는 있지만 하나만으로 버티기에는 현재 경쟁 환경이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2분기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매출액은 3천억 원대를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는 8% 하락했고요. 영업이익은 1,3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20%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모바일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전년 대비는 23%, 분기 대비는 30% 하락하면서 부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PC 쪽의 매출액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전년 대비는 30% 넘게 올라와 주면서 현재 다양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캐시카우인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도 매출만 놓고 보았을 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작년부터 시작한 무료화 이후로 월 200만 명 이상의 신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하반기에는 새로운 IP와 또 콜라보레이션, 또 새로운 신규 맵이 출시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이익 개선이 전망되곤 있지만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인도 버전이 서비스가 재개가 됐는데요. 인도 지역에서의 현재 트래픽도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는 인도 현지화에 보다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8월 초 글로벌 시장에서 미리 선을 보였던 디펜스 더비는 유저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초기 성과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앞으로는 새로운 게임 퍼블리싱과 자체적인 신규 게임 IP 발굴을 통해서 지속적인 외형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대형 신작에 관련된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조금 우려할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증권사에서는 일단 목표 주가를 하향으로 조정했습니다. 18만 원 선을 제시해줬는데 전날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1.63%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17만 4,400원 선에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장 마감했던 가격에서 오늘장 출발합니다. 이어서 다음 게임 업종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W게임즈 보도록 할 텐데요. 크래프톤보다는 실적 면에서 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소셜 카지노 게임사 W게임즈는 올해 2분기 매출이 1,400억 원대로 기록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는 3% 감소한 모습이지만 영업이익단에서 큰 폭의 개선이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은 5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는 20%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월 말 대규모 메타 콘텐츠 업데이트에도 불구하고 웹 매출 부진으로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감소했는데요. 하지만 매출 하락에도 마케팅 효율화 등 비용 감소 효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올 4분기에 출시될 신작과 관련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펀타스틱 슬롯이 현재 출시 준비 중이고요. 또 하반기부터 다양한 신사업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슈퍼네이션을 인수했기 때문에 아이게이밍 시장에도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스킬게임과 같은 정식 출시를 현재 내세우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들의 이 기여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전망이긴 하지만 사업이 안정화되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수익 개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올해도 여전히 역사적인 저점인 PER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6배 이하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익 성장과 관련된 지속성만 확인되더라도 밸류에이션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합니다. 이에 목표 주가는 우선 상향으로 조정을 해줬는데요. 7만 5천 원 선을 제시를 해줬고요. 전날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장에는 조금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5%대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4만 2,95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0.81% 오른 43,3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